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 날짜는 조금 며칠 남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나 아마 그 날짜를 맞출 것 같아요. 10월 26일이 안중근 토마스 장군의 그 의거일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박문을 네, 권총으로 네, 쏴서 그 사살한 그 날짜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안중근 장군은 본인은 그거를 교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래서 장군으로 제가 계속 칭호로 부르는 거예요. 그 엄연히 군인으로서 계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군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고요. 뭐 사실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안중근 장군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넓게 이야기하면 의사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뭐 계급이 있으니까 그 장군으로 그 부르는 걸 할게요. 자,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유적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일단은 효창공원에 감묘가 있고 그리고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아낸 사실인데 부천에 안중근 공원이 있더라고요. 왜 부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효창공원 앞역 사거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효창공원 앞역은 집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걸어와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 길이 용마루고개야. 용마루고개를 넘어오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한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좀 어딜 좀 다닐 일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좀 약간 험한 코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너무 이제 무릎이 무리를 했었나 봐요. 제가 오른쪽 무릎을 좀 다쳤던 적이 있는데 오른쪽 무릎 다쳐서 수술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반대쪽 왼쪽 무릎에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걸으면 이게 피로 증상인지 아니면 좀 부상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왼쪽 무릎이 요즘 좀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안 먼데 안 걸어왔어요. 네, 제 건강을 위해서 제 무릎 다리의 건강을 위해서 안 걸어왔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 효창공원 남역에서 효창공원까지는 버스를 타거나 걸을 수밖에 없어요. 언덕인데.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단국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한시준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현재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그때 학술회의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학술회의를 구경 갈 기회가 있었어요. 자, 그날 친구하고 한 둘이서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여사친하고 갔네. 예. 네. 어쨌든 그렇게 갔었고 그래서 효창공원은 되게 익숙한 장소에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그 한 바퀴 돌아본 적 있고요. 그 3월 26일에 한번 돌아봤었죠. 그 안중근 장군 순국 기념일 방송할 때 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냥 리뉴얼 좀 할 겸 그냥 리뉴얼 좀 할 겸 그 한번 효창공원 잠깐만 들러보는 걸 할게요. 그래서 오늘 효창공원 갈 때는 그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스팟만 좀 찍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스팟만 좀 찍고 나머지는 제가 바로 남산으로 올라가서 안중근 기념관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효창공원에 있는 삼의사 지묘라고 와 있어요. 근데 여기 묘가 네 개인데 삼의사의 묘소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안중근 장군의 유해가 없어요. 그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다음에 그 원래는 그 유가족들한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냥 아무데나 파묻어버린 거야. 아무데나 파묻어버리고 지금 그리고 그 리순 감옥
일대에는 발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네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저 비둘기는 저 자리가 원래 어떤 분의 자리인지를 알고 저러는 걸까요? 어쨌든 현재 가묘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 외할아버지 자리를 아직은 살아계시거든요. 외할아버지 자리도 지금 가묘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할아버지 허락 받고 미리 옆에 한 자리 같이 놔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안중근 장군의 자리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리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백범이 그 백범의 그 뜻에 따라서 이 세 명의 의사의 유해를 더 안정을 해놨어요. 이쪽 2번 자리가 이제 일본에서 의거를 했다가 실패했던 이봉창 의사, 그리고 여기 3번 자리가 윤봉길 의사. 그 1932년 상하이 루신공원에서 그 폭탄 투척을 했던 그분의 유해이고요. 제가 4월에 그 현장 갔다 왔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정기 의사의 묘소까지 이렇게 안중근 장군 더하기 323 묘소. 만약에 나중에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모셔와가지고 424 묘소가 되겠죠. 근데 424 하니까 약간 사라는 그 발음이 조금 어감이 좀 그렇긴 하다. 그 주교사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군대도 부대 번호에 사자가 없는데 그거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순 사건 그 기념일 그 여순 사건 때 그 14년대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효창공원에 일단 안중근 장군의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으면 다시 찾아서 모셔놓을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석도 새로 바꾼 것 같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석만 좀 디자인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살짝 글씨체 이런 건 같은데 최근에 다시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자리가 있다는 거 빨리 유해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는 의열사라 해가지고 차리석, 조성환, 백범, 이동영,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네,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여기 위패? 신주? 위패죠? 네, 지금 안 열어 위패 저기 문이 닫혀있는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로 가면 안중근 장군의 그 위패가 여기에 따로 있어요. 이 자리에 따로 있는 이유는 아직 유해가 도착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따로 있는 거라고 해요. 네. 그 저기 단지동맹 맺을 때 그 손가락 잘린 자국 있죠. 네. 저기 보이는 효창운동장은 사실 네, AFC 아시안컵 그 개최하려고 그때 지었던 경기장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는 이 효창운동장 하나만으로 AFC 아시안컵을 다 치르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참가국이 4개국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 AFC 아시안컵의 역사 컨텐츠 다룬 적 있었죠. 제가 역사 컨텐츠하고 스포츠 컨텐츠를 좀 그 커버를 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바로 이 효창운동장에서 아시안컵을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그 효창운동장을 만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씁쓸하긴 했죠.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운동장을 지었어야 했나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쪽으로 가면 그 백범 기념관이 있어요. 저로 가면 백범 기념관이 있는데
시작해서 그 저기에는 이제 기념관만 있고요. 저기에는 기념관 있고 그 이제 백범의 묘는 저 자리에 없죠. 백범의 묘는 저 자리에 없고 바로 절로 올라가야지 있어요. 그러면 온 김에 들르고 가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장교였던 안두희한테 이제 총을 맞고 순국을 했었죠. 경교장에 이제 그 강북 삼성병원 가면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경교장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자리를 보고 왔었거든요. 그 유리창이 뚫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백범이 순국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근데 이제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이 백범이 있었던 덕분에 그 한인애국당 활동도 있었고 그 윤봉길 의사도 그렇게 의거를 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 윤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제 제가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원래는 독립된 컨텐츠로 다뤘어야 될 이 백범에 대한 그 컨텐츠를 제가 시기를 놓쳐서 못 다뤘어요. 네. 또 추가로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미 계획된 컨텐츠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좀 덧붙임 형식으로 넣도록 할게요.